즐거운 공부 습관 지니 퀴즈에서 함께해요. 치치뿡뿡 기차 방귀 사건 1. 우리는 드라큘라 남매 미니 준이에요. 지금 우린 방학을 맞아 사이언 삼촌 집에 가고 있어요. 사이언 삼촌은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주 똑똑하고 잘생긴 유명한 탐정이에요. 우와! 응? 깜짝이야! 대체 언제 도착하는 거야? 그만 좀 투덜대! 누나! 나 배고파! 고객님, 저희 지니 기차에는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식당 칸도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려요. 벌써 점심시간이네. 좋아, 밥 먹으러 가자. 아싸! 미룽씨, 아... 어머, 미랑씨도 참... 맛있다. 우와,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 지니 기차 점심 메뉴는 콩과 양파가 들어간 돼지 감자 수프와 토마토 볶음밥이 있는데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토마토 볶음밥이요. 저도요. 감사합니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잠깐! 인증샷부터 찍고. 이게 먹어도 되지? 그냥! 우와, 귀여워. 응? 이거 먹고 싶어? 그냥! 자, 여기! 좀 천천히 먹어. 너 그렇게 빨리 먹으면 하루 종일 방귀 낀다. 방귀는 장 속에서 음식물들이 분해될 때 생긴 가스와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들어간 공기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음식을 꿀꺽꿀꺽 빠르게 삼키면 몸속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도 많아져서 당연히 방귀도 더 많이 나오게 된다고. 누나, 그거 안 먹을 거면 나 먹어도 돼? 너 내 말 안 들었지? 배불러. 누나, 나 방귀 나올 것 같아. 많이 먹더니만. 그럼 빨리 화장실 가서 끼고 와. 에이, 귀찮아. 아, 그냥 잠을래. 귀찮아도 끼고 오는 게 나을걸. 방귀를 오래 참으면 장 속에 가스가 쌓여서 속이 더부룩해지고 배도 아파지거든. 으아, 배 아픈 건 싫은데. 이뿐만이 아니야. 장에 쌓인 가스는 대장의 운동 기능을 방해해서 자칫하면 변비에 걸릴 수도 있다고. 여기는 우리 가스들이 점령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쌓였어. 우리도 좀 나가자. 귀찮은데. 이제 곧 터널에 진입합니다. 냄새가 나. 야, 화장실 가서 끼고 오랬지. 뭐? 나 아니야. 아까 혼자서 볶음밥 다 먹으니 맛있었냐? 응, 완전 우와, 깜짝아. 누나, 고양이가 말을 해. 치치뿡뿡 기차 방귀 사건 2. 누나, 고양이가 말을 해. 어? 또 터널이잖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게 꼭 엄청난 구리구리 방귀를 잠고 있는 것 같다냥. 빵. 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내 원래 피부색이라고. 어? 거기 꼬마, 너가 낀 거니? 아니, 조그만 녀석이 방귀 냄새 한번 고약하네. 아이, 고객님, 계속 이렇게 좋지 못한 냄새를 풍기시면 다른 승객분들이 불편해하셔서요. 죄송하지만 이번 역에서 당장 내려주셔야겠어요. 네? 내리라고요? 오, 안 돼요! 저희 목적지는 이 다음 역이란 말이에요. 아, 내려! 모두 멈추시죠! 그 아이는 방귀를 낀 범인이 아닙니다. 사연 삼촌! 오랜만이야? 아니, 누구신지? 제가 누군지 물으신다면 기꺼이 대답해드리죠. 시작됐다냥! 사건 냄새가 나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나는 자칭, 하칭! 천재탐정! 사이언이라고 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진짜 방귀 범인을 찾아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분양캔, 어서 수사를 시작하자고. 우와! 여기 있다냥! 고맙네, 분양캔. 자넨 역시 훌륭한 조수야. 네? 저 버릇없는 고양이가 삼촌 조수라고요? 방금 뭐라 그랬냥? 버릇없단 말은 좀 심했나? 난 버릇없는 로봇 고양이다냥! 똑바로 알아두란냥! 버릇없단 말이 기분 나쁜 거 아니었냐고! 자, 먼저 사건에 대해 정리해보죠. 방귀 소리는 언제, 얼마나 많이 들렸나요? 기차가 터널을 지나 객실 안이 어두워질 때마다 큰 소리로 아주 많이 들렸습니다. 냄새는 또 얼마나 지독한지. 범인은 본인의 방귀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기차가 어두워진 틈을 타 몰래 방귀를 낀 것 같군요. 혹시 기차에 탄 승객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기차는 식당 칸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만, 갑자기 그건 왜... 그건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방귀의 양과 냄새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상추, 쌀, 포도, 토마토, 수박과 같은 음식들은 비교적 방귀를 적게 만들어내죠. 하지만 콩, 복숭아, 양파, 돼지 감자 같은 음식들은 방귀를 매우 많이 만들어냅니다. 삼촌, 왜 어떤 음식은 방귀를 많이 만들어내고 어떤 음식은 방귀를 적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말이야, 콩, 양파 같은 음식들은 소장에서 잘 분해되지 않은 채 대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지. 대장 속에 있는 세균들은 이렇게 넘어온 음식들을 다시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가스들이 만들어진단다. 아하! 그럼 콩, 양파처럼 방귀가 많이 나오는 음식을 먹은 사람이 범인이겠네요. 그렇지. 자, 그럼 식당 칸으로 이동해서 어떤 메뉴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분양, 드라큘라 탐정단. 상처 딱지는 왜 생길까? 1. 삼촌, 좋은 아침이에요. 준이, 굿모닝. 쉬는 날이라 그런지 탐정 사무소가 조용하네요. 삼촌, 오늘 쉬는 날인데 우리 물놀이 가면 안 돼요? 안 돼. 준이, 너 무릎에 생긴 상처도 아직 안 나았잖아. 아, 맞다.
분양캔. 어? 여긴 상처 딱지가 생겼네. 아, 가려워. 살짝만 떼볼까? 준아, 안 돼! 아, 깜짝아. 준아, 상처 딱지를 함부로 떼면 안 돼. 에이, 왜요? 이상하게 생겨서 간지럽기만 하다고요. 준이는 왜 상처가 나면 딱지가 생기는지 아니? 아니요. 왜 생기는데요? 그럼 이 자칭 타칭 천재과학 탐정 사이언 삼촌이 알려주지. 딱지에 대해서 알려면 가장 먼저 상처가 나면 생기는 이 피에 대해 알아봐야 해. 자, 이 현미경으로 피 속을 들여다볼래? 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안녕, 나 적혈구야. 난 온몸으로 산소를 옮기는 역할을 해. 응?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갛냐고? 그건 나한테 있는 요 헤모글로빈 때문이지. 안녕, 난 헤모글로빈이라고 해. 내 안엔 철 성분이 들어있어서 산소와 만나면 붉게 변해버려. 피가 빨간색인 이유는 다 나 때문이라고. 안녕, 내 이름은 백혈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병균들과 싸우는 역할을 해. 어때? 용감하지? 안녕, 난 혈소판이야. 난 피가 났을 때 혈액을 굳히는 역할을 해. 우리의 피는 이렇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세포 성분들과 혈장이라 불리는 액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와, 요 피 한 방울 속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살고 있네요. 근데 여기 어딜 봐도 상처 딱지는 안 보이는데. 하하하, 피 안에 상처 딱지가 바로 들어있진 않아. 대신 여기 상처 딱지를 만들어내는 친구가 있단다. 누구인지 맞춰볼래? 친구들도 한번 맞춰봐. 상처 딱지를 만드는 친구는 누굴까? 아니야, 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라고. 미안. 맞았어. 우리 혈소판들은 상처 딱지를 만드는 역할을 해. 어떻게 만드냐고? 혈소판의 역할. 삐염 삐염. 상처 발생, 상처 발생. 어라, 어때마침 상처가 생겼나 봐. 자, 혈소판 친구들, 상처 주위로 짚어! 우린 상처가 나면 다친 혈관에 달라붙거나 혈소판끼리 엉겨붙어 피를 멈추게 하지. 마치 반창고처럼 말이야. 자, 와, 진짜 많다. 그럼, 우린 피 한 방울에만 무려 1,500만 개나 있다고. 아, 왔어! 야! 이렇게 상처 주위로 모인 우리가 피부 표면에서 딱딱하게 굳은 게 바로 상처 딱지야. 어, 저기 또 상처가 났잖아. 친구들아, 우리를 좀 도와줄래? 피가 멈출 수 있도록 혈소판들을 달라붙게 해줘. 뭐여라? 혈소판. 우와, 대단한데? 고마워. 최고야! 잘했어. 우와, 혈소판들이 상처 주위로 모인 덕분에 흐르던 피가 멈췄어요. 신기하다. 아직 놀라긴 일러. 이 딱지 아래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건 바로...